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어우,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아주 맹활약 아이고. 중인 광희. 부드러운 강성. 이석권. 강성인 오정희. 에이프릴의 남진성. 아니, 제대한 지 꽤 됐는데 돌다 돌다 마지막에 우리 나와요? 아니 여기서 안 찾았어요 저를. 아니 사실 저는 군에 있을 때도 애들은 막 연애 프로그램 보고 막 드라마 보는데 저는 이 아는 아는 형님? 아니 이 안녕 아는 하세요 아는 하세요. 저는 이 안녕하세요를 항상 봤거든요. 저는 그 정도로 이 안녕하세요를 거의 안 본 게 없을 정도로. 보고 얘기해봐요. 확인해볼게요. 뭐 봤어요? 뭐 고민 하나 얘기해봐요. 그 왜 어떤 남편분인데 네. 왜 3D로 막 이렇게 막 프린트 있는 분인데 아~ 그런 거에 돈 쓰시는 분. 그렇지. 보기 맞네. 그 다음에 막 돈 안 갚는 분. 예? 그 약간 애매하다. 아 근데 그런 분들이 워낙 많아서 돈 안 먹는 분. 야, 맞아.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요? 하고. 그 군대에서 네. 뭐 이렇게 보면은 또 영자 누나가 네. 요즘 워낙 이렇게 또 맛있는 걸 좋아하고 막 그래가지고 관심도 또 많을 것 같아요. 에이, 아이돌 완전, 좋아하겠지. 아이돌 넘어서 영자 누나가 완전 되세요. 진짜? 너무... 군대에서? 영자 누나 먹는 거에 미쳐하는 거예요. 막 환호하고 막. 나는 음악방송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워낙 되세요. 그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또 엄마 생각도 나고 하니까. 석훈 씨하고 또 광희 씨랑 같이 투샷 잡으면 좀 이미지가 좀 상반돼요. 왜요? 예. 훈훈하잖아요. 훈대나는데. 서로 어떻게 생각해요, 석훈 씨는? 진짜 진정한 연예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예요? 진짜요? 참연예인. 그렇죠. 방송 진짜 열심히 하시죠. 진짜 긍정, 초긍정적이죠. 예. 연예계에 소문난 저축왕이에요. 돈 벌어서 뭐 하고, 돈 벌어서 뭐. 몸에 저축돼 있잖아요. 네. 몸에. 절대 네. 돈 안 써요. 저는 뭐 주택 청약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다 여기로 막 들어가요. 네. 이제 만기 된 거예요, 만기. 아, 만기 됐죠. 만기 됐죠. 아, 전혀 됐어요. 들어갈 데가 없어요. 막차가지고. 아니, 그나저나 예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정윤 씨가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막 실시간 검색어 2위에 오르고. 맞아. 뭐지? 약간 살이 예전보다 많이 쪘다고. 네. 그게 이렇게 화제가 됐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찐 줄 몰랐어요, 제가. 2달 만에 11kg가 쪘더라고요. 2달 만에요? 네. 근데 지금 조금 빠진 상황이신가봐요? 아니, 무슨 언니, 음식 드셨나 봐요? 여기 만져보시면. 아이고. 근데 이거. 아니, 근데. 뭔데 뭐? 괜찮아요. 11kg 쪘을 때보다는 한 5kg 정도 감량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나은 씨는 좀 웹드라마 출연해서 또 화제가 됐었고. 우리 나은 씨가 연예정보 지금 또 리포터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이 자리에 공교롭게도 꼭 한번 인터뷰하고 싶었던 그 분이 계시다고요. 네. 네. 저 이석구 선배님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아, 진짜? 네. 아니, 그럼 인터뷰한다고 생각하고. 아, 네네. 뭐, 궁금한 거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네. 작년에 아들을 낳으셨다고. 기분이 어떠신지 듣고 싶은데. 잘한다. 진짜 행복하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신곡이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네. 곡인지 한번. 네, 신곡 완벽한 날이라는 네, 이별 곡이 나왔어요. 네. 살짝 좀 들어볼까요? 완벽한 날. 바람 소리가 날 깨운다. 오늘 너만 돌아오면 돼. 이야!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세 가지 고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민 키워드 먼저 보여주세요. 그만 좀 만져. 그만 좀 만져. 열혈 남친, 때려치는 남자. 근데 항상 보면 제목만 자극적이지, 그만 좀 만져. 뭐 조각상을 만지거나, 뭐 기계를 만지거나, 책을 만지거나 이런 것도 많았잖아요. 제가 그만 좀 만지고 왜 자극적이에요? 왜 뭘 만지는데 뭘 상상하시는 거예요? 뭐 다 생각하잖아요. 뭐 다들 뭐 날린대 여긴 머리 위에. 자, 그만 좀 만져. 안녕하세요. 제주도에 사는 30대 여자입니다. 이런 고민으로 바다 건너 서울까지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저는 결혼 17년 차인데요. 저희 남편은 아직도 밤만 되면 저를 그렇게 찾습니다. 어? 아, 여보, 빨리 와. 나 이제 잘 거라니까 빨리 와. 같이 자자. 부부금슬 참 좋다고요. 전 미치겠습니다. 나는 아직 안 졸린데. 아, 빨리 일단 누워. 아, 그냥
옆에만 있어. 너무 야하게 멘트하셔. 그냥 읽으세요. 더 이상하게 들려요.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잘하셔? 담백, 담백. 예, 담백하게. 예. 아, 일단 좀 누워. 그냥 옆에만 있어. 아, 좋다. 이제 좀 편안하게 자겠네. 아, 정말 좋다. 아. 더 이상해. 그러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바로 잠들어. 말하기 민망하지만 남편은 3살짜리 아기처럼 제 가슴을 만져야 잠을 자거든요. 아하. 제 가슴을 만져야 잠을 자거든요. 아하. 여보, 나 자야 돼. 빨리 와, 빨리 와. 아니, 나 지금 못 가. 빨래도 해야 되고. 아니, 빨리 와, 빨리, 빨리 해, 여보. 자기 잘라고.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남편 잘 때마다 억지로 몸을 미워야 되고요. 심지어는 벌건 대낮에도 손이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아우 미쳤어 진짜. 애들 보면 어쩌라고 그래. 아, 못돼. 아니 애들 안 봐 그리고. 아 저리 좀 가라고. 아 왜 화를 내? 아 됐어. 안 해. 꽉. 정말 더는 못 해먹겠습니다. 저희 남편의 못된 손버릇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사연. 이게 이제 보통 네. 심각한 게 아니죠. 그렇죠. 집착하시는 거죠. 좀. 예, 예. 예 뭐. 그리고 졸립지도 않은데 옆에 누우라고 하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네. 아니 이덕훈 씨 역시 역시 유부남이구만. 아, 바로 혼자 낄낄걸걸걸. 예, 그러니까 사연 들어보니까 뭐 어때요? 아니 그 스킨십을 하는 거는 부부로서 굉장히 아름다운 거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한 거고 근데 중요하죠. 그게 아름다운 어떤 그런 뭐 행위라기보다는 습관과 버릇 같은 느낌이 그렇죠. 좀 필요에 되니까. 의해서 보는 네, 네. 남편의 특이한 잠자리 그 버릇 때문에 너무 고민이라서 아내분이 저희한테 사연을 보냈어요.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아침하니까. 아이고 광희 씨가 그냥 젠틀맨이다. 야. 뭐 남편이 잘 때마다 아내분을 계속 찾는다는 거죠? 네,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남편은 저를 찾는 게 아니라 제 가슴을 찾는 거예요. 아. 잘 때 밤 12시만 되면 선 엄마 이리 와 이러면서 남편 잘 때까지 잠깐 있다가 저는 또 맞벌이라서 아, 맞벌이에요? 네, 그래서 또 나와서 제 할 일을 하고 하니까 아이고. 새벽에 잠도 못 자고 피곤해요. 근데 문제도 그 끝이 아니라 자면서도 잠옷 사이로 손이 들어오고 아, 잘 때도 그냥 손버릇처럼 그렇게 네, 그럴 때도 있어요. 이게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아내가 잘 때마다 나를 부른다. 아니 졸립지도 않은데 사실 자야 옆에 누워있어야 돼. 누워서 가만히 있는 게 얼마나 그게 곤욕이에요. 아내나 여자 입장에선 되게 기분 나쁘죠. 왜냐면 나를 사랑해주길 바라지 나의 어느 그 부분만 필요로 한다는 거 아내가 느낀다는 거 되게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 거죠. 있죠. 아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사실 나오신 것도 있죠 지금. 네 맞아요. 평상시에는 애정표현 전혀 없거든요. 네? 애정표현 전혀 없거든요. 네? 네. 잘 때만 저를 찾아요. 진짜요? 네 너무 무뚝뚝해요. 문자도 답변도 없고. 의외다. 한 번은 이제 1박 2일 부부 동반 동호회 간 적에 그래서 여행 간 적이 있는데요. 거실에서 다 자는 분위기였긴 했는데 남편이 자면서 저 가슴에 손이 올라와서 다른 분들한테 좀 민망했던 적이 있어요. 다른 분들 같이 있으니까. 네. 아이고. 좀 그렇다. 애들이 알고 있어요? 눈치 챈 것도 같기도 해요. 아, 그럼요. 아니 근데 애들도. 사실 언니 엄마 아빠가 뭐 사랑해서 스킨십 하는 거는 그걸 자연스럽게 보면서 자라는 게 훨씬 좋다고. 아니, 아이들 아니. 정서 함양에도 좋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일방적이니까 이상하게 그럼요.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남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주무실 때 이렇게 아내분의 그 가슴을 만지셔야지 이렇게 꼭 잠이 옵니까? 그게 습관인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편안하게 만져야 제가 편안하게 잠도 잘 오고. 저도 뭐 어렸을 때 어머니랑 있으면서 어머니 가슴 좀 많이 만지고 혹시 그랬던 것이 좀 이렇게 연장선상에 있는 거는?
저도 어릴 때 어머니랑 같이 자가지고 가슴 좀 만지기도 했는데 저희 방이 생기면서 만질 사람이 없었는데 네. 다시 결혼하다 보니까 옆에 누가 있고 누가 있었으면 계속 만졌을 텐데 그죠? 아니 근데 어쨌든 아내가 너무 싫어하잖아요 지금 그거를. 아 왜 싫어하는지는 왜 싫어하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진짜로? 원하지 않잖아. 네 전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남편이 진짜 싫어하는데 원하지 않는데 자꾸 터치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저는 터치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다. 아.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 끝나오면 저한테 달려와가지고 뽀뽀도 하고 하는데 와이프는 그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와이프가 표현을 잘 안 하신다? 네, 그래서 저녁에 제가 잘 때 그런 표현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어? 오히려 남편은 아내한테 좀 서운한 게 있어요? 신혼 초에 좀 다가갔다가 발로 맞아가지고 이빨도 약간 부러지고. 뭐? 신혼 초에? 최근에는 작년쯤에는 뭐 또 소파에 앉아있는 아내한테 조금 다가갔다가 그때도 발로 맞아가지고 안경도 부러지고 아이고야.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과연 와이프가 저를 좋아하나? 아 이거 또 다른 얘기인데? 상처하실 수도 있겠다. 담배 냄새를 싫어해요 와이프가. 네. 그래서 담배 냄새를 없애려고 전자담배로 해가지고 향기도 좋은 걸로 바꿨어요. 아 끊는 게 아니고요? 끊는 게 아니라 전자담배로 그거를 한 달 동안 그렇게 하면 만지게 해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옆에 가까이도 못 오게 해가지고 저가 더 서운한 것 같아요. 맞벌이다 보니까 퇴근하고 할 일이 많은데 평상시에는 스케줄 없는데 잘 때만 또 저를 찾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화가 나서 세게 나간 거예요. 잘 때 꼭 가슴이 아닌 안아준다거나 편하게라든가 이런 거였으면 헬베기하고.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스킨십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본인 원하는 스타일을 원하니까. 근데 아내분이 이제 퇴근하고 오시면 집안 일이 이렇게 얼마나 많으신지가 궁금해요. 한 시간 일찍 퇴근해요, 애기 아빠보다. 네. 그런데 무조건 밥이 차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바빠요. 반찬을 7가지 이상 안 되는 밥을 안 먹어요. 실적 반찬! 실적 반상. 네. 요즘 누가 그렇게 먹어? 간단하게 먹지 그냥. 가지 없이 먹지. 김치. 퇴근하자마자 옷도 못 갈아입고 바로 반찬 하는 거예요? 밥 먹고 치우고 난 다음에 옷을 갈아입고 다른 반찬도 만들어요. 네. 오늘 먹었던 건데 또 이렇게 좀. 몇 가지 계속 받게 돼. 고기 반찬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김치는 근데 반찬에 속하지가 않아요. 김치 안 먹어? 임금님이 따로 없네. 꼭 있어야 돼? 네, 국이나 찌개도 있어야 돼. 꼭 있어야 돼. 네. 나물 같은 거만 들어가거나 이러면 반찬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나와요. 밥까지. 하다 보면 저는 바쁜데 12시 자기 잘 시간 되면 저를 찾으니 정신이 네. 없겠다. 고생이 또. 아이고야. 야, 진짜로 임금님 밥상이다. 임금님 야, 맛집이네, 맛집. 맛집이 너무 맛있겠다. 야, 이거 맛집이다. 두부집. 오! 야, 저걸 매일 저녁 때 저렇게 한다고요? 사실 이런 거. 와. 야, 김치찌개다. 진짜, 음식도 되게 잘하시네. 야. 매번 달라, 매번. 양도 엄청 많아. 사실 저 정도 식단이면은 저희 집에서는 방송국에서 카메라 집에 놀러 올 때 보여주기 싫어. 식단 차리 저렇게 많이 차리세요. 왜 보여줄 때다. 그렇게 딱 차려드리면 맛있게 드시고 이제 고맙다고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반찬 투자 엄청 해요. 아, 습관돼 버렸나 보다. 그럼 반찬이 계란으로 해도 바짝 익혀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 스타일 몰라? 왜 이렇게 했어? 이러면 저는 또 화나서 그냥 한 번은 대충 먹어 이러면 그 티격태격 하다가 막 젓가락도 던진 적도 있고요. 라면 끓여 먹지도 않아요. 제가 끓여줘야 되고요. 꼬들꼬들한 거 되게 싫어가지고요. 또 잔소리에 끌렸는데? 네, 그리고 라면 먹을 대박. 때 반찬 세 가지 있어야 되고요. 뭐야? 라면 김치는 끝이지. 잠깐만. 라면 먹을 때 반찬이 세 개나 필요해요? 제육볶음. 어묵이랑 뭐 고기랑 먹는 반찬, 나물 같은 거. 고기 있으면 고기, 아니면 포 있으면 포. 라면 먹는데 고기까지. 그러면은 남편분이 혹시 도와주는 집안일이 있긴 있어요?
쓰레기 버리는 거는 어. 좋아요. 쓰레기 버리고. 저 지금 남편한테 쓰레기라고 그러죠. 아니 매일 저녁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남편은? 네. 어 맞나 보네. 그걸 왜? 그걸 왜 그렇게 먹어야 됩니까? 왜? 네, 왜? 저녁은 저 혼자 먹는 게 아니고 네.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같이 먹는 거니까. 근데 7가지가 조금... 꼭 필요해요? 4가지 있으면 안 돼요? 4가지는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요? 4자가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요. 아니 제육볶음이 있어? 좋아. 좋아하는 게 뭐예요? 아, 얘기해보세요. 제일 좋아하는 거 4개. 고기, 어묵, 어묵, 진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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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김치. 국 하나 딱 5개 있으면 밥 먹죠. 김치는 반찬이 아니기 때문에 김치는 김장하면 몇 개월 동안 먹잖아요. 요리라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옵션? 그냥 옵션? 어? 옵션? 자기가 김장 먹는 것도 아닌데. 자기 맘까지 무슨 옵션이 있어. 아니 근데. 가족끼리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차린다고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쳐도 그럼 설거지는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부엌은 저희 영역이 아니고 와이프의 영역이기 때문에. 부엌은 아예 안 들어가요? 거의 안 들어가. 아 진짜로요? 네. 아, 왜 왜요? 자존심 너무 상해 들어가면 내가 부엌에 들어왔어. 뭐 이렇게 그렇게 돼요?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젓가락을 던지거나 화를 내거나 이거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 싫어하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안 먹는다고 하니까. 와이프가 먹지마 하면서 욕을 막. 저는 또 화나서 그냥 한 번 대충 먹어 이러면 그 대치격태가 하다가 젓가락도 던진 적도 있고. 이거보다 더 심한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제가 웃어는 마음에. 이게 웬일이에요, 아내분. 맞아요? 화물을 돌리면서 뭐 이렇게 하다가 어? 싸움이 오가니까 제가 또 욕도 한번 하고. 그러니까 더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다가 밥상 또 엎어서, 밥상 또 엎어서.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네, 다른 집은 그렇게 차려주지 않는 거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 것도 가지고 화도 나고. 어릴 때부터 달걀은 어머니가 바짝 익혀서 먹거든요. 그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약간만 들리금은 그게 안 먹게 되더라고요.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안 해주는 게 낫지 않나. 안 해주는 게 낫지 않나. 아니 그러면은 그 후라이팬에 가져와서 잠깐 더 데울 수 있잖아요. 본인이. 부엌은 와이프 목이니까. 그럼 개인용 버너를 하나 구입하세요. 개인용 버너. 아니 가스 버너를 마루에서 해갖고 네. 후라이만 당신이 하면 안 되냐고요. 버는. 네? 그건 말고. 네, 버너가 없습니다. 애들은 불만이 없어요, 애들. 아빠가 저러니까 있겠죠. 애들이 말 못하나? 그러니까 애들은 저랑 입맛이 비슷해요. 예. 근데 다 애기 아빠에 맞춰야 되고요. 외식할 때도 본인 위주로 가고요. 심지어 외식을 해서 우리 입맛에 맞는 걸 먹으러 갔는데 아, 맛없는데 이거 왜 먹으러 왔어? 얘기해요. 아내 말 듣다 보면 또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애들이 건강해요. 최첩관상이 나오니까 최첩관상. 그 애들이 맞죠 옆에 있는 애들이. 네. 자 안녕. 안녕하세요. 매일 저녁은 최첩관상이 반찬이 여러가지고 막 고기도 있고 그래서 좋겠어요 그죠? 그지. 좋고 맛있는데 근데 오히려 아빠는 반찬이 적다고 반찬 투정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그럴 때 보면 엄마가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지만 맛있고. 네 맛있어요. 아들 옆에. 아들. 아유, 엄마 요리 잘해요? 네. 오, 잘하시네. 엄마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네. 아빠, 봐봐요. 아이,
밖에 나가서 먹을 때는 뭐 어떤 거 질문 먹고 싶어요? 치킨이요. 치킨. 아, 아빠한테 그치. 치킨 먹으러 가자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왜요? 아빠한테 혼날까 봐요. 아, 혼나본 적 있어요? 아빠가 치킨 먹자 그러면 막. 네. 뭐라고요? 치킨 먹지 말라고요. 치킨 먹지 말라고. 저 나이 때 아빠가 치킨 먹지 말라는 너밖에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엄마가 더 힘들겠구나 아니면 아빠가 힘들겠구나. 아빠도 안쓰러운 게 엄마가 일주일에 한두 번 술을 마시러 갔는데 엄마는 항상 1시 넘어서 들어오는데 아빠가 12시 넘어서 들어오는 꼴을 못 보거든요. 꼴을 못 보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 부담하다고 생각해요. 나오네. 그래서 그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12시 되면 제가 전화를 하는데 새벽 3시? 4시에 깨나면 다시 깨나면 아직도 옆에가 없는 거예요. 기분 나가면 보통 새벽에만 들어오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 회식을 나가면 한 12시 이전에는 무조건 들어오라. 안 들어오면 막 전화로도 욕도 하고 아니면 저희 지인들 통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빨리 들어오게 만들라고 또 하고 뭐 퇴근 시간 되면 자꾸 전화를 해요. 한 30분에 한 번, 한 시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남편이 술을 못 해요. 연락 두절돼 생방 보면 된 적 있고 가게 문 닫혔는데 거기서 잔 적도 있어가지고 불안도 하고 전적이 있어. 술을 못 이기시는구나. 퇴근 때 전화하는 이유는 오면 바로 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라서 국기라도 데펴서 바로 주려면 어디까지 왔어 어디까지 왔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화를 계속 하게 되는데 다 써 다 써 이러니까요. 전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유가 있네. 아무것도 아닌 걸로 계속 그렇게 욕을 하고 싸우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거든요. 싸우는 횟수가 좀 잦아요? 어때요, 솔직히? 저희 항상 좀 티격태격 많이 하는 편이에요. 항상 밥 먹고 10분도 안 돼서 그냥 침대에 누워서 계속 그냥 게임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제가 맥주 한잔 하자고 해도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그냥 게임하거나 딴 거 하거나 휴대폰 보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요. 기본적으로 두 분이 생각해야 되는 게 대화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아주 소소하고 일상적인 거 그러면서 맞아요. 조금씩 조금씩 이제 교감을 하는 거죠. 아주 친한 지인분이 와주셨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남편의 이런 습관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알고 계셨어요? 한번 놀러를 가서 밥을 먹게 됐어요. 네.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먹고 있는 중간에 주방으로 가요 또. 그럼 음식이 끊이지 않게 계속 와요. 앉아서 잠깐 담아 좀 나누다가 주방. 이런 아내분을 데리고 살면 업어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업고 살아야죠, 그렇죠? 네. 두 분 사이가 어때요? 이렇게 제3자가 볼 때. 아내분하고 남편분이 6살 차이가 나는데 시작부터 이 대화가 뭐 이제 야, 야 고경남 빨리빨리 안 해? 뭐 이런 식이에요, 말투가. 남편한테? 네. 아내가? 네, 형님한테. 저번 주 수요일쯤에 아내분 집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자주 가시는. 그 본인 집에서 식사 안 하시는 거예요? 아, 저희 집. 저 집이 맛집이에요, 맛집. 저 집이 맛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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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집이에요.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그 식사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까 그 저 둘째 아들이 좀 어리다 보니까 졸려서 네. 찡찡대길래 제가 토닥토닥 조이고 있는데 거실에서 막 이제 언성이 높아지면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형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임신 공격, 아니, 뭐라죠? 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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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임신 공격하면 안 돼요. 예, 예. 임신 공격 같은 어떤, 그 뭐라죠? 그 쌍욕이나 이런 게 잘 안 나와요. 아. 들어보면, 너는 왜 그래? 뭐 이런 식이에요, 말투가. 아. 근데 다짜고짜, 야, 이 ᄉ 하는 거. 진짜 제가 들었어요. 와, 세지구나. 그만큼 세요. 예. 야.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고경남 뭘 이거 먹고 싶으면 이란 이러면서 가서 막 차려 또 찾아가면 이란 마음이 생기면서 다 차려주고 맞아 와서 누가 그러면 이거 진짜 아니 도대체 아 잘한다 아니 말은 그렇게 세게 하고 서로 사랑하시나 봐요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진짜 내용을 들어보면 아내 원래 평소의 성격 이런 게 성격이 아닌데 저희들한테는 너무 목소리도 안 들려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어깨가 다 여기야 뽑는데 너무 얌전해서 근데
욕을 할 때는 막 목소리가 크게 하시는 네, 거예요? 네, 좀 다닥다닥 나와요. 이게 좀 저가 원래 쓴 것도 있는데 더 세진 것 같아요. 애들 키우고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좀 어릴 때 결혼해서 그러니까 30대라고 했는데 초반에 20대 초반에 큰애를 낳는데 그런 스트레스가 너무 좀 있어서 그 하도 애들한테도 좀 가요. 그래서 애한테 많이 미안해요. 네. 그럼 아빠한테 하는 욕을 우리 딸이나 아들한테도 하세요? 네, 특히 저한테 많이 하는데 아 거실에서 TV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보고 꺼지라면서 방으로 가라고 꼴 보기 싫다고 넌 왜 매일 TV만 보니? 이 얘기도 없고 그냥 꺼져서 바로 나가 그냥 꺼져라고 아우 딸이 제일 고민이겠다 야 저도 어제 엄마 아빠가 싸우실 때 저랑 동생은 막 울었었어요 그렇지 저는 오빠니까 동생을 이렇게 울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저도 무서웠거든요 딸은 어떻게 느꼈을지 그때 엄마 아빠가 싸웠을 때 저도 엄마 아빠 싸우는 걸 많이 봤었는데 제가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그 가운데에서 중재하고 화해시키거든요 혹시라도 이혼하게 될까 봐 그렇지 그게 어렸을 때는 그게 제일 무서워요 저도 싸우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애가 막 방 안에서가 막 울기도 해요 들리기도 한데 그 당시에는 싸다 보면 얘까지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지만 이 안에 늘 불안한 마음이 이게 끊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성인이 돼서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어요 단시간 내에 뭐가 해결되진 않겠지만 좀 남편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 차근차근 화내지 말고 좀 큰 소리로 진짜 좀 다정다감하게 얘기해주고 스킨십도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 어깨동무도 해주고 손잡고 잘 때 팔베개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여기가 아닌 그리고 반찬 해줬을 때 맛있어 라고 해주고 투정 안 했으면 좋겠고 아무것도 아니네 사랑해요 표현은 조금 노력해서 할 수 있겠지만 저를 먹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아니요 같이 아이들하고 다 합의가 됐다고 쳐요 그럼 남편은 아이들은 사첩이어도 괜찮다 아니 딸 자꾸만 도와달라고 쳐다보지 마세요 그래도 반찬은 여러 개 있어야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개 있어야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이러니까 안 좁혀지는 거야 투정... 아니 반찬은 해준대요 해주는데 자꾸만 투정 부리지 말라고 네, 야, 반찬은 잘 중요하구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다는 표현은 자주 할게요. 그러니까 계속 왜 저렇게 됐지? 라는 걸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걸로 자신의 위치를, 자리를 잡으시는 것 같아요. 반찬 가지수 이렇게 고치는 거 욕했어? 알았어. 그렇다면 나는 절대 부엌에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내가 잘 때는 꼭 있어야 돼. 넌 이렇게 할 거지. 난 끝까지 이렇게 할 거야가 지금 계속 이게 악순환인 것 같아. 맞아요. 진짜 아셔야 될 게 이럴수록 진짜 피해보는 자식이거든요. 제가 굉장히 바보 같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고 세은 엄마, 이제 세은 엄마가 하는 반찬 투정 안 부리고 맛있게 잘 먹을게. 가지수도요? 약속해. 가지수는 뭐 원하는 대로 알아서 돼요? 원하는 대로 알아서 돼요? 알아서. 자 그리고 스킨십도 이제 그냥 혼자 잡으러 태요. 그리고 본인 가슴을 이렇게 만지고 저거. 그러니까 아니 진짜로 그거는 너무 이제... 이기적인 거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럼 앞으로. 살 날도 많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같이 살아보자. 나가 표현할 수 없는 만큼 너를 사랑한다. 네. 자. 꾸민이 아니에요? 전 아닌 것 같아요. 두 분이 너무 사랑하는 게 보이고 이렇게 학생 같으세요,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 좀 원하지 않으면 같이 주세요. 그리고 선생님도 욕 거의 하지 마세요. 저도 뭐 고민이 아닌 것 같고요. 똘똘하고 똑똑한 딸이 있어가지고 중간다리 역할 잘할 것 같아서 대화로 조금 잘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아내 입장에서 고민이라고 생각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
결과 보여주세요. 자, 그만 좀 만져. 이제 그만 만질 겁니다. 자, 총 200명 중에 40대 50대 아, 117. 열혈 남친. 남친이 필요하네요. 남친 구해요. 예, 예. 예, 뭐라고요? 강희 씨. 예. 예, 이리 오세요. 예. 예. 20대 여자분이 보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9살 결혼 정년기 여자입니다. 한 살 많은 제 남친은요. 능력이 대단해요. 띠디디디디디디디디. 오빠, 아빠. 어, 스포츠 중계 회의 중이야. 진짜 많이 없니? 아, 왜요, 누나? 솔직하게 듣기 좋게 좀 한번 해줘봐요. 이따 만나기로 한 거 잊지 않았지? 어쩌지? 어쩌지? 대학원 논문 준비해야 되는데. 아! 그 전에 운동도 가야 되고. 그럼 내일은? 고등학교 상담이 있는데 미안, 이해해줄 수 있지? 우리 남친은요, 스포츠 캐스터, 그리고 학생, 진로 상담 선생님의 본인 몸 관리까지. 아이고야. 남친은요, 열정이 과해도 너무 과합니다. 너무 과하네. 저 역시 승무원으로 일하느라 바쁜데요. 남친에게 늘 사정사정을 해야 겨우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만나도요. 오늘은 데이트 카페 어때? 논문 준비 좀 도와줘. 오빠,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데이트잖아. 릴릴릴릴리. 잠깐만. 여보세요? 아, 바로 가겠습니다. 어, 어쩌지? 나 지금 회사 미팅이 잡혔는데. 전화 끊고 얘기해! 세 시간 뒤에 올게. 이해해줄 수 있지? 제 이해만 무조건 바라더니 심지어는요. 올해 하기로 한 결혼 5년 후로 미루자. 이해해줄 수 있지? 이제 더 이상 제 남친 이해해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에서 제발 남친의 과한 일신도 좀 말려주세요. 아, 이렇게 어울리게. 네. 아, 남자친구가 이런 식이다 그러면 어떨까요? 너무 좋아하는데. 나은 씨나 진소 씨. 연애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섭섭할 것 같아요. 제일 놀랐던 거는 올해 하기로 한 결혼, 내년에 하자가 아니라 5년 후에 하자는. 5년은 너무하지. 어, 그러니까 한번 주인공을 모셔. 그러니까요. 따라주시죠. 자, 여기 오시면 이륙할게요. 네. 네. 패슨 유어 시트벨트. 예, 예. 한번 해주세요. 뭐, ladies and gentlemen, fasten your seatbelt, fasten your seatbelt. 오, 진짜 맞네. 맞아. 예. 남자친구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남자친구 본업은 스포츠 캐스터인데,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월요일, 화요일에는 박사 과정을 하고 있어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또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중계를 하러 가요.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고 수요일 하루 있는데 그 수요일만큼도 헬스 트레이너, 진로 특강 강사 또 뭐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진짜 바쁘게 사시네. 거의 한 4잡 정도? 4잡. 네. 그래서 하루 스케줄을 보면 한 6시에 일어나서 새벽 좀 12시, 1시 이때는 자는데 저를 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거의 없네요. 네. 그러니까 좀 몇 시간이라도 편하게 보려고 안녕하세요 신청하신 거예요? 여기서 고민하는 동안. 그러게. 제일 길게 보시겠네. 근데 축하해요. 오늘 맞고 봐요. 아니 요즘 사실 뭐 취업 문제다 뭐다 걱정들이 많은데 일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아요? 연애 초반에는 일을 많이 하는 게 좀 멋있어 보였어요. 자기 일에 대한 신념도 있고 열정적이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저도 일이 굉장히 바쁜데 승무원이니까 오빠의 일에만 제가 이해를 해줘야 되니까 그게 좀 많이 섭섭했어요. 아니 본인도 바쁜데 남자친구가 그 날짜를 안 맞춰주세요? 네, 저보다는 사실 일이 더 우선이거든요. 또 저희 처음에 만났을 때가 대박인 게 처음 데이트인데 새벽에 저한테 보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하루 종일 시간이 됐는데 예. 오빠가 새벽 3시밖에 안 된다고 해서 네? 3시? 네?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심야 영화를 노량진 봤어요. 수사시죠? 심야 영화. 3시. 그럼 평소에 연락은 꾸준히 잘 돼요? 밤에는 항상 두절이 돼요. 항상? 밤에? 무음을 하고 자요. 그래서 급할 때는 전화를 100통씩 하거나
거의 그냥 제가 여친이 아니라 매니저 같은 그런 느낌일 정도예요. 오빠가 또 대학원 가면 대학원 마칠 때까지 카페에서 한 3시간, 4시간 기다리는 건 기본이고 또 오빠가 지방에 이제 일을 하러 가면 촬영장 스태프들은 제 차가 빨강색 차인데 다 알구나. 차를 다 알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닉네임이 있어요. 공포의 빨간 차. 공포의 빨간 차. 왜 공포예요, 근데? 어느 곳을 가든 빨간 차가 있으니까. 약간. 남들이 보면 오해하겠다. 감시하나? 이렇게. 뭐까지 해줘보셨어요? 호주를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오빠가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1박 2일 정도만 호주를 갔거든요? 근데 호주, 예, 비행 시간 아시죠? 가평도 1박 2일은 짧아.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그 취소를 안 했겠어요. 여행 가고 싶어서. 아니 근데 처음에 이제 나오자마자 사연을 여러 가지 들으셨잖아요. 헤어지시면 될 것 같은데. 헤어지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호주에 1박 2일까지 가고 뭐 이렇게 본부까지 쏟아가면서 헤어지시고 딴 사람 만나요. 강희 씨처럼 생각하는 분 있어요. 결혼한 것도 아닌데 뭐 딸린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헤어진 적도 진짜 사실 많았거든요. 안 바쁜 남자들도 많이 만나고 그랬죠. 그랬는데 오빠만큼 매력적인 사람 생각이 들었어요. 안 바쁜 사람도 매력 좀 덜하구나. 그리고 저희가 또 결혼을 약속한 사이니까 제가 그 결혼과 함께 오빠의 일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걸 협상하고 싶어서. 협상하고 싶어서. 결혼을 어느 정도 땡기고 싶어요, 협상? 나는. 내년? 1년 정도 있다가. 1년 정도만. 얼마나 매력적이길래. 궁금하다. 그러니까 일단 남자친구를 한번 만나볼게요. 예. 제가 보는 분이 그 남친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에서 캐스터의 느낌을 봐. 네, 맞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멋있어서 한 번만 일어나줘 보실래요? 어우. 와. 야, 진짜 운동 많이 하셨구나. 자신 있게 일어나신다. 지금까지 여친의 얘기를 쭉 들으셨는데 어때요? 고민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감정적으로 들으면 여자친구의 말에 100% 공감은 하는데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일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만나는 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저는 오히려 이 고민이 그 대한민국 최고의 고민 상담 프로그램인 안녕하세요에 나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더 많이 했고요. 아마 제 얘기를 들으시면 저를 좀 더 공감을 많이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에 과감하게 최저표 공략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저표? 아, 표가 제일 안 나올 것이다. 지금 난리 났어요. 뭐예요? 지금 막 1분 남짓 들었는데 너무 기뻐하려고 못했어요. 오빠 이렇게 해줘 이렇게 얘기해도 아니 난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너를 만나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할 것 같아서 너무 어린 친구들 입장에서는 네, 너무 기뻐요. 그래서 몇 표를 예상하십니까? 저는 한 40에서 50표? 40에서 50표. 오늘의 최저표. 아 근데 우리가 역대 최저표를 보면 한 표 나온 적이 있고 다섯 표 나온 적이 있고 8표. 8표는 기억나요. 혀가 짧아서 키스를 못하겠다고 얘기해서. 당신이 짧아도 상대편이 길면 된다? 상관없다. 여기 도전하시는 거거든요? 꿈은 그러면 영표해야 돼, 그러면. 꿈은 그러면 영표해야 돼, 그러면. 네, 꿈은 클수록 깨진 조각이 크다고 하니까요. 전 영표 도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지 보겠습니다. 네, 그럼요. 그 스케줄상 그렇게 다양한 일을 하는 게 가능해요? 일단 잠을 좀 줄이면 되고요. 제가 하루에 한 3, 4시간 정도 자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 대중교통 이용할 때 자고 그래서 지금 메인 잡은 스포츠캐스터이고 박사과정 하는 게 체육학 전공이거든요. 다 연관이 돼 있고. 네, 그리고 중고등학교 진로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고 있는 스포츠캐스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또 꿈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아하. 사실은 자세하게 보면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거든요. 네. 목표가 뭐예요, 그러면? 제 좌우명이 나의 한 걸음으로 세상이 열 걸음 발전한다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행동들이 조금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나의 생각을 한 걸음이 해서 열 걸음을 바꾼다. 네. 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니 남자친구분은 언제부터 이렇게 일을 바쁘게 하신 거예요? 저는 대학생 때부터 좀 바쁘게 살았던 것 같고요. 대학생 때도 동아리를 한 3개 정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뭐 봉사 동아리라든가 유도 동아리의 훈련 부장, 춤 동아리의 회장, 총학생회를 했었고요. 4.25 학점으로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좀 벌리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언제부터 목소리는 그랬습니까? 목소리는 원래 이랬습니다. 우와, 네. 멋있군요. 군인 출신이세요? 멋있군요. 군인 출신이세요?
네, 맞아요. 그죠? 네. 군인 출신이시죠? 네. 저도 군인인데, 저도 군인 출신. 아니, 제대했잖아. 저는 특전사에서 장교 생활을 했었어요. 특전사에서 장교 생활을 했었어요. 직업 군인 느낌이. 사람 장난 아니야! 짜증나, 진짜. 학교부가 어쩌고 난리야, 진짜. 그럼 하나하나 한번 여쭤보죠. 네. 우리 석훈 씨, 예. 심각하게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저분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를 계속 그러니까 궁금한 게. 데이트 중간에 약속을 해서 나가는 거는 아 맞아. 근데 그게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가 궁금해. 그거는 당연히 예의가 아니고요. 근데 이게 좀 오해가 있는 게 미팅이라는 게 그 당일에 잡히지 않잖아요, 보통. 일주일 전이나 뭐 길면 한 달 전에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다 여자친구한테 미리 사전에 말을 해요. 근데 여자친구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까먹고 갑작스럽게 이제 얘가 전화를 받고 가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야, 약간 20대 초반의 연애를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매일 보고 매일 같이 있고 싶어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게 20대 초반에 그런 자주 보는 게 아니라 한 번 만났을 때만큼 저에게 집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시에 만나서 한 12시 정도 되면은 진짜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빨리 집에 가야 된다고 해야 될 게 정말 똥 마려울 수도 있잖아요. 아니 왜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겨울에는 중계가 없어요. 예. 그럼 그때는 일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아동 심리 자격증, 스피치 지도사, 상담사 자격증, 토익, 피트니스 대회를 나간다던가, 유도, 비보이 이런 거. 갑자기 진짜? 비보이도 하신다고? 왜 그런 걸 자꾸 하냐고. 그냥 하나만 집중해서 해라. 관련 없는 걸 너무 많이 하니까 결혼까지 미루면서 이걸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답답한 거죠. 관련이 없다라고 했지만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랑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언젠가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춤이나 유도까지 들어가진 않잖아요. 네. 비보이. 그게 제가 어렸을 때 유도 선수가 꿈이었어요. 근데 제가 유도 선수를 준비하다가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꿈을 좀 포기를 했었고요. 비보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손목 연골이 다 닳았거든요. 하도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비보이의 꿈도 포기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저는 좀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남친이 춤추는 모습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네. 소원 이루어질게요. 진짜요? 예예. 진짜요? 예예. 그래, 오늘 한번 보여주세요. 만져봐. 아유. 뭐 원하시면 몸을 살짝만. 예, 필요하시면 신발 신고 하셔도 되고요. 아, 네. 바지가. 이렇게 정말 열정 넘치네요. 에이프리 어떻게 봤어요? 저희 무대할 때보다 더 열정 넘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저 옷 자체가 비보이가 가능한 옷도 아니에요. 네. 정장 바지에 불편한 구두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저런 걸 남 보여주기식으로 막 자극증 타고 막 이런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정확하게 하나하나를 잘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했네. 제대로. 네. 연애만 제대로 안 할 뿐이지 모든 건 제대로야. 이거 봐요. 지금 신발 자국이에요. 야. 이거 다 지우고 가세요. 그 정도는 제대로 한 거예요. 아니 근데 요거만 살짝 봤는데도 아 약간 표가 좀 적게 나올 것 같긴 하다. 맞아. 그러니까. 저게
춤뿐만 아니라 뭐든지 매사에 저렇게까지 그러니까. 열정을 갖고 한다는 거는 되게 참 부러운 측면이거든요. 네. 본받고 싶어요. 네. 여자분한테만 서운해서 그렇지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연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오늘은 저희가 사실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나오셨어요. 근데 저는 얼굴 딱 보고 우리 이제 N본부의 선배님이셨거든요. 네, 남자친구의 어머님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개그우먼 전정희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큰 아들이 있었어요? 아, 진짜? 아들이 이렇게 열정적인 건 사실 저를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해하시는 편이에요? 네, 저도 뭐 학창시절에 항상 무엇인지 주어지면 지금 오지랖일 정도로 정말 너무 열심히 하고 저도 선배님, 다리스타, 자격증 땄거든요. 엄마로 나오신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아들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아들이 어느 정도 열정인지 한번 쫙 얘기해 주세요. 엄마 닮아서. 중고등학교에서 비보이 공연을 하면서 사춘기를 거치지 않고 올바르게 잘 자란 것 같아요. 아무리 피곤해도 집에 들어오면 설거지가 쌓아 있으면 조용히 설거지도 해놓고. 아니 아들 부엌은 여자들의 공간 아니에요? 저기 어떻게 취급할 수 있어요? 남편 들어봐.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제가 들어갔었을 때 어머니도 일하시는 게 피곤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남자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근데 지금 아들의 여자친구는 서운한 건 뭐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해주고 싶은 말씀 없어요? 혜지야, 엄마만큼 우리 황중이를 사랑해줘서 너무 고맙다. 근데 지금은 한참 젊을 때니까 지금 조금 양보하면 나중에 오히려 결혼하고 했을 때 더 풍성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한 오빠 말대로 단 몇 년만 참으면. 역시 어머니는 어머니세요. 여기 너무 웃어버리십니다. 시어머니세요. 시어머니. 남편의 어머니. 네. 아무래도 우리 네. 쪽 연예계 쪽에 계신 선배님이니까 생각이 좀 다를 줄 알았더니 예. 근데 궁금한 게 남자친구가 저렇게 관리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본인한테 좋은 점은 있어요? 저는 그 몸 좋은 게 너무 싫은 게요. 식단 조절을 항상 해요. 늘 단백질을 먹어야 되잖아요. 남자들 그래, 운동할 때. 그래서 데이트할 때 늘 닭가슴살 아니면 회 그거밖에 못 먹고요. 제일 화나는 건 자기 몸이 이제 좋으니까 SNS에 그렇게 사진을 많이 올리는데 그걸 여자들이 막 댓글을 엄청 달아요. 그럼 그게 좀 신경이 쓰이는데 어떻게 올려요? 혹시 막 벗고 올려요? 네, 다 벗고. 다 벗고. 다요? 네, 엄청 많아요. 와, 멋있다. 제일 멋있게 나온 사진. 진짜 멋있다. 오, 멋있긴 하다. 어머니 세상에. 본인이 올린 거, 댓글. 한 달에 8kg을 감량하며 근손실을 많이 나긴 했지만은 모든 것을 병행하면서 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다. 인간의 몸이 아닌 합성이라 믿는 게 불편할 때. 어떻게 짱 섹시 훈근이 멋져 버려요. 자기 관리 잘하시니까 멋지네요. 아, 부글부글 하겠다. 일일이 하나하나 또 댓글을 달아주시네. 댓글을 다 달아줘. 이런 친절. 저도 한 말씀 또 드리고 싶고 있는데. 드려줘요? 여자친구가 저를 소개받은 이유가 몸 좋아서 소개받았어요. 몸 좋아서 소개받았어요. 이상형이 원래 몸 좋은 남자였는데 이거 봐, 이거 봐, 저 때문에 이거 봐. 바뀐 거예요, 지금. 계속 배고프 있죠, 바뀌었다고. 겪으면서. 저 같은 몸 좋아하세요, 그러면? 팔 같은 팔. 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네. 여자친구 많은 몸을 되게 싫어하고요. 이럴 거면 왜 나오시죠? 둘이 그냥 사랑하려 나왔구만, 둘이 그냥. 지겨워, 정말. 아니, 근데 두 사람 가장 큰 고비의 순간은 언제예요? 그때 엄청 크게 헤어졌을 때가 한 3개월 정도 헤어졌을 때인데 오빠가 연애 프로그램에 나간대요. 그래서 그 연애 프로그램 나가면 나랑 헤어지는 거야? 그랬는데 저랑 헤어지고 나갔어요, 거기를. 어우, 진짜다.
뭐냐면 여자친구가 원래 모델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침대 촬영이라던가 웨딩 촬영들이 있었는데 나 이런 거 약간 좀 민감한 것 같다. 일이지만 그랬던 여자친구가 왜 일하는 거 갖고 뭐라 해? 라고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팅 프로그램이 서로 안 만나고 스킨십 같은 것도 없고 하니까 그럼 이런 건 되는 거야? 라고 했더니 그걸 왜 나가냐? 이렇게 오히려 또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너는 되고 나는 안 되는 거냐? 이렇게 하다가 싸움이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별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솔로였거든요. 계속. 아니 또 남자 아니 뭐 그걸 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고요. 남자친구 묘하게 설득력이 있어. 말씀을 굉장히 잘해요. 너무 완벽하셔.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의욕이 삶에 의욕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한동안 우울한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삶의 의욕을 되찾으면서 오토바이 그 면허증도 따고 BJ도 지금 보고 있고 내가 더 많이 해보고 경험하고 느껴야. 그때 연애 중이었어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닌데. 말할 게 없어요. 굉장히 자존감이 높으신 분인 것 같아서. 아니 연애를 안 했다면 예. 남자친구 인생을 자기 라이프를 사는데 뭐 누가 뭐라고 그래요. 왜냐면 서로 사랑을 하니까 이게 여자친구 입장에서 고민이 된 건데. 그냥 그렇게 완벽주의적인 어떤 그런 성향 때문에 아 나도 가끔은 너무 힘들게 산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아요? 뭐 저도 사람이라 힘들 때가 있긴 있죠. 예민한 문제인데 아버지가 지금 병에 좀 걸려 계세요. 네, 편찮으신. 네, 편찮으셔서 아버지한테도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무한정 있다고 생각은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남들에 비해서 큰 것 같습니다. 아니 마음이 좀 급하시겠네 사정을 들어보니까. 네. 그러면 여자친구가 여기 나온 이유는 사실은 결혼을 5년 미뤄가지고 협의점을 좀 찾으러 왔는데 어때요? 일단 결혼하는데 큰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게 저는 아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자친구는 물론 아이는 좋아하지만 아기를 낳기 싫어해요. 그런 가치관이 일단 커서 지금 그것 때문에 조금씩 더 미뤄지는 것 같아요. 아 그게 더 중요한 얘기인 거구나. 지금 남친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아기는 무서우니까 못 낳는다고. 애가 무서운 거예요. 낳는 자체가 무서우니까 못 낳겠는 거예요. 지금 남자친구의 진짜 솔직한 얘기를 들었잖아요. 첫 번째가 아이 문제였다. 저는 근데 처음 알았어요. 그게 큰 문제였다는 거를. 크게 생각 안 했거든요. 크게 생각 안 했어요? 네, 아기. 그게 얼마나 큰 문제예요? 엄청 큰 문제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그것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거면 저도 생각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저도 생각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 얘기를 미리 하고 나왔어. 이제 여기 와서 아니야. 야, 이런까지 올라갔어. 누구 뭐 사람 부지르는 것도 아니고 여기 와가지고. 이래놓고 SNS에 결혼사진 올라오기만 해봐, 그냥. 애기 사진 딱 올라오고 그냥. 아니, 진짜. 아니, 그러면 여기에서 처음 얘기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예. 그런데 정말 중요한 아이 문제 같은 것도 서로 저렇게 견해가 다른데 그거 어영부영해서 하면은 그치. 나중에 큰일 나고요. 지금 저렇게 바쁜 거 이해 못하고 그냥 결혼하면 나중에 굉장히 불행해지고 잘 얘기하셔야 돼요. 진짜. 네. 남자친구한테 하고 싶은 말을 마지막으로 하시죠. 그랬으니까. 오빠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오빠가 이걸 미루는 건 줄도 몰랐고 그리고 건강을 좀 우선 생각했으면 좋겠어. 욱한 성격도 고쳐볼게. 저는 이 방송에 나온다고 했었을 때 원래는 고민이 되게 컸어요. 포스캐스터란 직업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비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 때문에 정말 좀 망설였는데요. 그래도 제가 이 자리에 나왔던 것은 그만큼 여자친구가 소중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타협을 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좀 서로 더 대화도 많이 하고 앞으로 결혼까지 올인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아이를 갖는다면? 결혼합니까? 그럼요. 내년에요? 올해요? 얼마? 그럼요. 내년에요? 올해요? 얼마? 여자친구랑 잘 얘기해서 내년이든 충분히 네, 여자친구가 하고 싶어하는 시점에 네. 알겠습니다. 결론 나왔네요. 예. 네, 나왔네요. 네, 결론이 뭐 다 나왔어요. 예. 혼나고 가는 그래. 좀 더 알고 나오고 얘기를 해야지.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오정혜 씨부터 바로 갈게요. 자, 고민이다 아니다. 남자친구분이 굉장히 현실적이셔서 여자친구분하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앞으로.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은 아니에요. 고민은 아니라고 해주고 싶어요. 네. 4년 동안 만나면서 대화를 하면 말해도 계속 설득당하고 말해도 설득당하고 이게 반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인 것 같긴 한데. 아, 말투가 짜증난다. 고민은? 고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네. 고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얘기 들으시고 여자친구 입장에서 고민이었겠다 생각하시면 눌러주세요. 자, 5, 4, 2, 1. 그만 눌러. 열혈 남친. 남친의 꿈은 네, 끝났습니다. 설마. 오늘 마지막 고민은 때려치는 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들을 키우는 30대 주부입니다. 참 말 안 듣는 아들들보다 더 제 속을 썩이는 사람이 있는데요. 잘한다. 여보세요. 오빠, 요새 어떻게 지내? 어, 잘 지내지. 얼마 전에 우유 배달일을 시작했어. 여보세요, 오빠. 배달일은 잘 맞아? 아니, 관뒀어. 나랑 안 맞아. 아,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럼 지금은? 어제부터 물류공장 다녀. 근데 여기도 관두려고. 여기도 관두려고. 나랑 안 맞아. 뚝하면 일을 관두는 저희 오빠의 나이는 올해 마흔. 20년간 짧게는 하루 이틀, 길게는 6개월 이상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모른 척 놔두고도 싶지만. 깨똑, 잘 지내지? 오빠 월세가 모자라서 그런데 3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깨똑, 오빠 밥값이 없어서 요새 간장만 먹고 있어. 2만 원만. 깨똑, 진짜 마지막 부탁인데 만 원만. 에? 당장 1, 2만 원도 없어서 시집간 여동생한테 자꾸 돈을 빌리네요. 오빠, 나 이제 돈 못 줘. 제발 한 군데 정착해서 일 좀 해. 내가 죽일 놈이지. 오빠라고 하나 있는 게 그래, 이제 연락 안 할게. 확 연을 끊으려다가도 막상 뭔 일 생길까 걱정도 됩니다. 하나뿐인 저희 오빠 마음 잡고 정신 차릴 수 있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오정현 씨도 아나운서 때려쳤잖아요. 얼마나 하다 때려쳤죠? 저는 이제 10년을 했습니다. 10년 좀 너는 괜찮지. 많은 시간 보냈네. 근데 그 오빠분이 그래도 뭔가 계속 도전하는 거는 그래도 그나마 그거는 그래도 맞을만 한데 끝까지 가시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전에 고민이네. 두 번째 했던 우리 남친 스타일이랑은 완전 반대인 거예요. 그런 반대죠. 생각이 드는데. 광희 씨 어때요? 이 사연 들으니까? 저요? 끈기가 좀 있어요? 저는 끈기 있죠.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연예인 한다고 했을 때 다 포기하라 그랬는데 심지어 부모님까지 포기하라 그랬는데 저는 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런 애였어요. 언제까지 할 거예요, 연예인? 저는 이제 웃길 수 있는 데까지. 정말 안 찾아주실 때. 가수 이제 그만 가수 그만하기로 한 거예요. 가수는 더 했다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진짜로.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조심. 많이 긴장하시나 봐요. 많이 긴장했어요. 천천히 편안하게. 좀. 고민의 주인공께서 살짝 긴장을 좀 많이 하고 계셔갖고 긴장하지 마시고 하시라고 박수 한번 드릴까요? 예. 자, 발전할 때 광희 씨 한번 보시고. 광희 씨 한번 보시고. 예. Don't be shy. Don't be shy.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빠가 수시로 일을 그만둔다고 지금 제가 사연을 소개했잖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지금 올해 마흔인데 일을 진짜 수시로 그만둬요.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는 많은 거야, 그게? 거, 네, 많이 하는 거고요. 아, 하루 한 적도 있어요? 하루도 못 하고. 어머. 고등학교 졸업하고 20년 후부터 지금까지 생산직도 했었고 배달일도 했었고 판매직도 했었고 청소일도 했었거든요. 아니 대체 이제 왜 그렇게 일을 그만둔다는데 오빠는? 본인이랑 안 맞는다고 하는데 그게 핑계 같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를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게 제일 겁나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본인이 못해서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네, 사지가 왜? 멀쩡한데도 그렇게 사지가 왜? 멀쩡한데도 그렇게 사지라는 건 이제 팔 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몸 하나도 간수 못하는 게 제일 답답한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오빠가 신경이 쓰여요? 제가 결혼한 지가 14년이 됐는데 오래되셨네. 이제 가끔씩 오빠한테서 한 번씩 연락이 왔었거든요. 네. 잘 지냈냐고 하면서도 끝에는 자꾸 돈 얘기로 빠지니까
잘 지내냐? 네. 조카들은 잘 있고 남편이랑 어떻게 지내? 나 2만 원만 이렇게 된다. 아~ 그래서 그 연락이 올 때마다 자꾸 겁이 나서 아~ 피하게 되고. 아, 아무래도 일을 꾸준히 못 하시니까 벌이가. 네. 하지만 안 하는 상당히 긴장을 많이 하고 계셔서 물 한 잔 하실래? 네. 괜찮아요? 네. 예. 이렇게 수줍음 많은데도 얼마나 고민이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앉아 계셔서 바라보는 거랑 여기서 여러분 바라보는 거랑 굉장히 그게 그럼요. 다르거든요. 맞아. 그렇죠. 400개의 눈이 쳐다보는 거예요. 오빠 혼자서 어떻게 생활을 하세요? 고시원에서 많이 생활을 했거든요. 아, 고시원에서. 그래서 월세도 못 내고 하니까 간장만 먹고 산다 막 아이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이니까 부탁 좀 할게 그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빠도 사실 오죽하면 네. 또 그렇게 동생한테 연락을 네. 했겠어요. 자, 예. 오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빠 가부선입니다. 오빠 가부선입니다. 아니 이 남매 왜 이렇게 떨어? 오빠도 떠내보니까 지금 이렇게 여기 잘 잡아봐요. 어이구 오빠도 떠내. 너무 안쓰럽죠? 동생의 고민이 이해가 돼요? 예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 네 행동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배고파서 지금 몸부터 쉬는 중입니다. 아까 남친이랑 똑같은 대답을 해서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거기. 그런데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제 자신도 이제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동생한테 이렇게 전화도 안 하고 싶으시면 일을 계속 하시면 되잖아요. 그치? 왜 자꾸 일을 그만두시는지. 근데 이제 그 일을 한다는 게 너무 두려워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아, 그러니까 뭐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죠? 이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네. 사람이 조금 뭐라고 해도 저한테는 그게 되게 깊숙이 다가와가지고 그 공간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뛰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일을 한 거는 물류센터를 네, 제일 오랫동안 일했는데 몇 개월 정도 했어요? 한 4개월 정도 했었고요. 예. 지인하고 했는데 그 지인은 되게 머리도 좋고 똑똑해가지고 저보다 일도 되게 잘하는 거예요. 아. 제가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육체 노동이었었는데 그 친구는 모두 다 잘하는 팔방미인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비교 의식이 돼가지고 더 이상 그 친구랑 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일을 하다가 진짜 상처가 될 만큼 엄청 크게 혼난 적이라도 혼난 적이 있나요? 제 자신에서 일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막상 일을 하게 되면 일을 되게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못하는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공포감이 막 들어요. 그러니까 벌어지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미래 지레짐작으로 걱정을 미리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일 그만두신 상태세요? 네, 지금 일 그만둔 상태고요. 네. 지금은 이제 10만 원 정도 받는 인력사무소 이제 건설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 아니, 그 10만 원을 하루에 한 번, 10만 원? 그렇죠. 네, 네. 그럼 한 달에 대략 수입이 어느 정도 돼요? 하루.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받아요. 네?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받아요. 네? 한 달에? 이제. 아니,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거예요? 아, 한 달에 한 번? 네. 아, 참.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10만 원을 벌고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지고 힘들어하고 어쩔 수 없이 힘들지만 나가서 또 일용직에 나가는 거예요? 네, 진짜 어쩔 수 없을 때 나가는 것 같아요. 사실 10만 원 갖고 한 달에 살기는 어렵거든요. 그럼요, 진짜. 어떻게 살아? 생활이 되는지 궁금한데.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빚이 한 1,500 정도 있거든요. 빚이 한 1,500 정도 있거든요. 아, 지금 빚이 1,500이요? 네. 아니 그러면 일하는 횟수를 어떻게든 힘들어도 늘려야지. 그렇죠. 이제 머릿속에는 이제 많이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실천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빠 빚이 지금 여기 들어보니까 1,500만 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잘 몰랐어요. 오빠가 몇 개월만 일했어도 이렇게 바쁠 수 있었는데. 다른 가족도 계시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엄마는 많이 오빠랑 같이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엄마는 재혼하셨고 아 재혼 재가를 하셨구나. 그래도 오빠가 전화를 많이 해서 손을 많이 벌렸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조금 눈치가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쵸? 엄마랑 같이 계시는 분 그렇죠? 엄마뿐만이 아니라 제 남편한테도. 200만 원 정도, 빌렸었거든요. 친구 남편한테 200만 원을? 안 그래도 그 핸드폰 회사 다닐 때
거기에서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었거든요. 오, 좋다, 좋다. 근데 그 제안마저도 거절을 했었어요. 왜 거절했어요? 왜냐면 공장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라면 공장이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기계가 갑자기 어느 날 멈추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막 라면 만들어졌던 게 확 밑으로 막 쏟아졌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 일을 처리를 할 수 있는 것 같긴 했는데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뭐라고 그럴까 봐 두려움이 와서 매제가 권해줬던 일도 제가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라고 한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할까 봐 그만두는 거예요? 네네네. 혹시 이제 지금까지 자라오시면서 뭐 좀 두려움을 갖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었나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집이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게 많이 다투셨어요. 되게 뭐 사소한 일 갖고도 다투시고 TV 보면서도 다투시고 뭐 명절날에도 유놀이 하다가도 막 다투시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방을 굴러다니면서 엄마 엄마 이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엄마 이제 그만 싸우라 아빠 이제 그만 싸우시라 이렇게 해도 제 목소리가 닿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상처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 만남이 있어서도 두려움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동생도 똑같이 엄마 아빠 싸우는 모습 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오빠보다 더 소심하고 숨는 성격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오빠는 또 교회에서는 또 활발하게 잘 지내고 아, 교회에서는 대인관계 괜찮아요? 교사까지도 하거든요. 교사? 어려운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상담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만족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 또한 인정받는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네. 어려운 친구들을 상담해 주는데 본인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자, 평소에 오늘 오빠를 알고 지내신 지인분이 좀 나오셨다는데 얘기 좀 나눠볼게요. 형님 교회에서 어때요? 교회에서 활달하시고요. 예. 또 그 선하시고 영향력도 있으시고 영향력? 예,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으셔서 이렇게 어려움 겪고 있을 줄은 이제 몰랐죠. 왜 그렇게 형이 일을 자꾸 그만두는 것 같아요? 형님은 그 뭔가를 이뤄냈을 때 그 화려한 면만 보는 것 같아요. 앞에 계신 분들도 이제 인고의 시간과 노력의 시간과 이런 것들이 있으셨기에 다 힘들었죠. 여기 있으신 건데 형님은 이제 이루어 놓은 그 나중에 그것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동생이 한 얘기 오빠 맞아요? 네, 과정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되니까 그냥 그 과정을 좀 뛰어넘었으면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드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얘기 좀 해주세요.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 결혼 전에 어땠는지. 네. 제가 19살 때부터 취업을 나갔었거든요. 그때. 우리 진솔이 나이네. 네. 아버지는 안 계셨고 엄마는 이제 언어 장애가 언어 장애가 있다 보니까 네. 저밖에 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오빠는 일을 안 하고? 네, 오빠 일을 안 했죠. 그래서 그때는 뭐 했어요, 오빠는? 그냥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23살에 이제 저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남편을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을 빨리 하게 됐거든요. 근데 결혼이 또 생각하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살아보니까. 네, 저도 이제 일을 하고 싶었는데 둘째가 13살인데 지금 언어로 좀 발달이 많이 늦어요. 언어 발달 상황이 좀 늦는구나. 5살, 6살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13살인데. 그래서 치료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빠가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곤란하고. 오빠라서 좀 느끼는 게 없나요? 어때요? 그래도 동생은 저보다 더 생활이 낫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고. 본인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진짜 사실 동생은 그래도 매제가 있고 또 애들도 있는데 혼자서 있을 때가 많이 있으니까 외롭기도 하고 저는 이제 맨날 굶는 적이 되게 많았었어요. 이게 뭐 밥을 못 먹거나 이럴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일을 하면 되잖아 일을. 그 사람이 두려운 것보다 굶는 게 더 나아요? 일하는 것보다? 네 어떨 때는 이제 굶는 게 더 편해요?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굶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생각으로는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뭐 혼자서 이렇게 방황하는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부모님의 어떤 싸움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변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로 이 정도까지 그래. 두려움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는 게 사실은 좀 그렇거든요.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으신 것 같은데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워서 못 말했긴 했는데 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에 제가 이제 원래 이제 다른 사람 같으면 배가 아프거나 그러면 손 들고 이제 화장실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바지에다가 실내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애들이 막 그때부터 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가방을 뺏어서 가방을 찢기도 하고 얼굴을 때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자기 거 뭐 빵 먹을 거 있으면 빵 먹을 거니까 사오라고 하기도 하고 네. 그랬었었어요. 아, 약간 따돌림 왕따. 그게 이제 초등학교 때만 그러고 그게 이제 고등학교 때도 좀 계속 이제 뭔가 학교에서 가면은 애들이 놀리기도 하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사람에 대해서 뭔가 두려움을 갖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 연애도 한 번도 못 해봤던 거예요? 아유, 언제 결혼을 했겠어? 연애 못 해봤겠죠. 예전에 한 3년 정도, 30대, 예전에 한 3년 정도, 30대 중반인가? 그때쯤에. 연애 3년? 네, 3년 정도. 일보다 훨씬 오래 하셨네요. 그렇죠, 그래도 네. 사람적인 재주가 있으세요. 아니, 글쎄, 아니. 진검차시네, 연애. 그러니까,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쟁 통해도 애는 낳는 거예요. 아니, 봐봐. 근데 왜 헤어졌어요? 근데 이제 결혼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네, 결혼. 네, 네.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그렇지, 싶은데 인사를 봤을 거예요. 이제 제 사정이 이제 무슨 돈이 사정이요? 없으니까 경제력이 없고 일을 그만 많이 두고 그러니까 아, 연애할 때는 여자친구 때문에 일을 길게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자친구가 있어도 일을 많이 길게 하진 않았고요. 사랑을 하는데도 안 바뀌어? 사랑도 받고 힘든 건가? 아니, 근데 가치는 원하는 대로 가치는 항상 있어줬어요, 여자친구라고. 네네, 같이 있어줬어요. 오랫동안. 이제. 다 여자친구가 원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여자친구. 자, 세상에 극과 극이 있어요, 지금. 자, 여자친구 원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여자친구가 원하는 만큼은 있어줬다. 자, 어떻게 할래요? 이건 너무 심해. 이건 너무 심해. 아니, 이거라니요. 이분이죠. 이거라니요. 저희가 자문을 좀 한번 구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어릴 때 트라우마나 특히 따돌림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20, 30대 넘어서도 그 대인 관계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근데 오빠분 얘기를 전하니까 또 꾸준히 일을 찾으려고 했다는 점은 끈기와 인내가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셨거든요, 이분들은. 자, 오빠만의 어떤 그 장점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보신 우리 게스트가 좀 있습니다. 긍정적인 얘기를 좀 우리 서로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음성 자체가 편안하고 맞아요, 편해지고. 나긋나긋하고. 그럼 그래. 저분은 평생 싸움도 안 하실 것 같아요. 평화주의자시죠, 거의. 네, 지금. 그렇죠. 보통은 싸움을 네,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진짜 교회 오빠는 저런 분이시죠. 맞아요. 어떻게 다 얘기 안아주시고 얘기해주시고 맞아. 편안하게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반찬투정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반찬투정은 안 하고 있어요. 없어서 못 먹는 거 아니에요? 아, 반찬투정도 안 하고. 김치만 있어도 좋아. 김치만 있어도? 김치는 반찬도 아닌데! 아, 김치만 있어도 보이는 주인공도 오빠의 장점 뭐 이런 거 있어요? 장점이요? 오빠가 저랑 얘기할 때마다 고민을 잘 들어주긴 해요. 그래서 고민 들어주는 일을 잘 하시네요. 그러면 뭐 그런 분? 다음 주부터 저희랑 함께 이렇게 하시죠. 아니 알았어. 개그맨 시험을 보시고요. 그러게요. 저하고 얘기할 때 유머를 웃기게 많이 해줬거든요. 동생을 재밌게 해줬구나. 네. 근데 네. 이거 알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와서 계속 그냥 말도 크게 못하고 막 이렇게 떨고 그러다가 오빠 얘기하면서 지금 말도 크게 하고 웃고 오빠 쳐다보고. 오빠의 장점 뭐 이런 거 있어요? 장점이요? 고민을 잘 들어주긴 해요. 그래서 유머를 웃기게 많이 해줬거든요.
아니, 저도 여동생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사연에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여동생이 광희 씨 누가 막 이렇게 댓글로 욕 쓰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그 여동생이 안 본 척 하더라고요. 봤는데? 예, 그러니까 자기도 속상한가 봐요. 그렇지, 속상하지. 자, 우리 오빠를 위해서 동생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소심한 성격인데 방송에 나왔잖아요, 그래. 오빠를 위해서. 저기 나오기 전까지 눈물 흘리셨대요, 두려움 때문에. 소심해요, 안 소심해요? 네, 많이 소심합니다. 고생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행복하게 해주고 싶죠? 잘 해주고 싶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여기다 손을 대고 물어봐요. 게으름이었어요? 정말 두려움이었어요? 네, 게으름도 있었어.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동생이 이겨냈으니까 오빠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까? 네. 떠나니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자, 우리 동생 오빠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제가 많이 그래가지고 괜찮아요. 기다려줄 테니까 편안하게 하지. 나도 정말 많이 힘들었고 오빠한테도 많이 기대고도 싶기도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오빠가 제일 잘 사는 게 제 바람인 것 같아 나는. 오빠 화이팅. 고마운 여동생에게 멋지게 한마디 해주세요. 사실 지금까지는 너무나 못난 모습만 보여준 오빠였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게으르지 않게끔 일하는 오빠가 될 테니까 조금 더 지켜봤으면 좋겠고 구체적으로 좀 동생한테 약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달에 몇 번은 일하겠다. 15번 정도? 15번 정도? 15번? 네. 확실히? 네. 그 정도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솔장부터 가겠습니다. 고민이지 않은지? 전 이건 너무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선 씨를 응원하는 마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번만큼은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용기를 갖고 달라지실 거라고 믿고 오빠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너무 보고 싶어하니까 제발 좀 그래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동생의 고민이 고민이라고 생각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4, 2, 1 그만. 자, 결과 보여주세요. 자, 지금 117표가 현재 1입니다. 오! 100! 딱! 어떻게 돼? 60! 자, 이렇게 세 번째는 때려치는 남자가 웃음을 차지합니다. 주인공이나 고민 응원하는 상금을 드릴게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해.